그리고 저희 방송은 스테레오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8인데요.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자체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가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지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좀 더 좋은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 좀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밴드는 MB 밴드입니다.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오늘 특별히 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세 분 오셨어요. 예, 아주 인기가 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그 밴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밴드 전체 인사를.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얘기하기 싫어도 좀 이렇게 자세를 좀 갖춰주시고. 예.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우리는 MB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MB 밴드는 참 합이 안 맞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다시. 엠비입니다. 자, 자 이 밴드는 안 되는 걸로. 자, 이 밴드를 보니까 평균 연령이 44.4세입니다. 44.4세 밴드의 어떤 저력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왼쪽부터 인사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엠비에서 드럼 치고 있는 윤헌식입니다.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조그만 악기. 뭐 마이크 같은 거 네. 그런 거 유통하고 무역하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요. 예. MB에서 기타 치고 있는 방기현입니다. 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네, MB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적응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엔지니어시고. 자.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최윤이라고 하고요. 음식 요리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회사원이시고 그리고 마이크를 좀 넘겨 주시겠어요? MB 베이스 정원웅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 직장인 밴드예요. MB 밴드가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인 밴드인데 직장인 밴드 분들이라고 실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실력들이 너무 출중해지셨어요. 요즘에 직장인 밴드들을 보시면 완전 프로 밴드와 거의 비슷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아주 실력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토크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다들 과묵하셔가지고 일단 첫 곡 듣고 얘기를 나눠갈게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마디쯤은 할 법한데 그 누구도 한마디를 안 감사합니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첫 곡 어느 분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곡은 많이 아시는 메탈리카라는 밴드. 메탈리카. 예, 메탈리카의 네. 퓨얼이라는 노래입니다. 퓨얼. 예, 내용은 가솔린, 그러니까 연료를 집어넣는 네. 자동차 같이 좀 이 세상을 좀 확 뚫고 나가자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가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메탈리카 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한 환갑 다 넘으셨을 걸요? 그렇죠? 예. 네. 나이는 많이 드셨어요. 네, 마이크를 아예 끄셨네요. 예. 네, 근데 44.4세는 사실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일단 첫 곡을 듣고 예, 좀 힘을 좀 예, 북돋아 주시죠. 첫 곡 퓨얼 듣겠습니다. 자, 준비하러 가시죠. 기대됩니다. 자,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 자, 퓨얼. 자, 오늘 이 밴드 참 참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능감이라고는 1도 없는 예. 자, 퓨얼. 자, 준비됐습니까? 가 볼까요? 예. 김이 퓨어 김이 박이 다고 다가 사이. 'Cause we've been down.
오 잠깐 들어오시죠. 야, 오 44.4세 평균 연령 44.4세 예, 분들이 연주하시는 메탈리카의 피어를 들어봤습니다. 아, 오. 자, 일단 그 제가 이 들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오 다들 이렇게 숨을 헉 대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거친 숨을 자 한번 예. 예.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4.4세 이런 그 트래시 메탈 음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음악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사실은 그 선곡했던 라인업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메탈리카 곡이던데 네. 예.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이게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걸 못. 네. 어렸을 때부터 트래시 메탈을 쭉 하셨구나. 네.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체력이 좀 붙이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붙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을 헐떡거리시는 우리 자 우리 예, 기타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힘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젊은 피인 우리 예. 그죠? 예. 예 제일 덜 힘들어하시고 예 또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나이 순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네요. 아 자. 휘얼 들어봤습니다. MB 달리십시오. 와, 자 여기 보시니까 최책임 화이팅이라고 되어있네요. 최책임이 어느 분이세요? 회사 직책이 책임이라. 아 회사 직책에서 책임. 아 최책임님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와, 그 외에 음악에 대한 리액션은 그 어떤 분도 안 계세요. 야, 자 아무도 음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네요. 와. 비주류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밴드들이 뭐 블루스 밴드나 약간 말랑말랑한 음악들이 대부분 다 많았는데 데스메탈과 트래시 메탈은 각 한 팀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방 감독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메탈리카의 휘어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곡은 혹시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컬이 네 다음 곡 예. 제 눈과 닮아 아이 오 제 눈과 닮았다고요? 말을 아이 오브 타이거라고 아이즈 오브 타이거 옛날에 그 서바이벌이었나 그 밴드 이름이 원래 원곡이 예 맞아요 그치 옛날 로키 할 때 나오는 거 따따따 짠짠짠짠 그거잖아요 네 눈을 닮았다고요? 선글라스 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왜 눈 좀 잡아주세요 이번 감독 여기 눈 닮은지 자 이 호랑이 눈처럼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눈 좀 보여주세요. 모자 들으세요. 전혀 호랑이 눈은 아닌데. 아 일단 뭐 굳이 눈을 닮았다고 하시니까 Eyes of Tiger인데 혹시 버전이 좀 다른 버전인가요? 이게 네. 어떤 버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잘 모르는 분인데 네. 이 유명한 곡들을 이제 락으로 헤비메탈로 네. 많이 편곡을 해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제야의 고수인데. 네. 우리나라? 아니 모르는 분이에요. 외국 분이라서 아, 말이 네. 안 통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라서 네, 이렇게 곁눈 줄을 이렇게 보니까 네. 괜찮은 곡이 있더라고요. 서바이버 노래 완전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타이거는. 네. 뭐 아마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은 아 이 노래 네.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죠. 네. 저희 세대 때 또 로키 또 저희 세대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 왜요? 네. 그 로키 네. 영화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아마 네. 그 음악 다 아실 텐데. 네네. 그 음악을 기가 막히게 네. 편곡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나영님 고령 크크크크 무슨 말이 필요할 거예요 최고. 저런 분은 내쫓으면 안 되나요? 신고하기 좀 눌러주세요. 자 송일경님께서 국민학교 때 들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들었다고. 예. 그리고 이나영님께서 보컬 분이 손흥민님 닮았대요 축구 선수. 예. 근데 호랑이 눈 같지는 않는데요. 예. 자, 저 보컬 분 전국 노래자랑 출신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혹시 위준이라는 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친구 분이세요? 아니요. 저기 특별 사면의 보컬. 아, 그 아 예. 그러시구나.
자 밑에 유 하나님께서 국민학교 눈물 눈물. 국민학교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는데 그죠? 웬만하면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역시 44.4세 MB 우리 MB 밴드 MB. 야 참. 자 다음 곡을 서바이벌의 아이즈 오브 타이거인데 약간 메탈 버전의 아이즈 오브 타이거를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데 되게 걱정이 돼요. 괜찮으시죠? 한숨 쉬지 마시고. 예. 우리 기타님께서 한번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아우려서 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근데 이게 또 그 이게 늙으면 애가 된다고. 네, 그래서 좀 예, 체력이 좀 살아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좀 예, 철이 없어서 그렇지 또 나름 건강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Eyes of Tiger. Eyes of Tiger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송이죠. Eyes of Tiger. 듣겠습니다. 자, 마이크 꺼 주시고요. 자. 아 기대된다. 이 노래 되게 기대된다.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을까 봐. 자 준비되셨나요? 예. 자 한번 달려봅시다.
야 잠깐만요. 아 기타 벗지 마세요. 기타 벗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곡 더 갈게요. 자 보니까 이 밴드는 이 밴드의 색깔이 기타에서 나오네. 야 딘, 어 감독님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아 딘이 한 대, 두 대 기타 어떻게 깔맞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숨 좀 고르시고. 아니 얘 먼저 하세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기타인데 네. 따라 사가지고 좀 욕먹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보니까 기타에서부터 이미 이 밴드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빡센 기타 딘 저도 한 대 있는데. 자 연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컬님? 정말 좋은데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허설 할 때보다 지금 사운드가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 리허설 할 때보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한번 달려보시죠. 다음 곡 뭘까요? 예, 메탈리카의 Sad But True라는 곡. 아, Sad But True, Sad But True. 야, 잠깐만 여기 보니까 와 기타 디자인 대박이랍니다. 와 비주얼은 아이돌이다. 송일경님, 송일경님이 비주얼은 어디를 봐서 아이돌이란 거예요? 비주얼이 아이돌인데 사실 우리 퍼스트 기타님 한번 원샷 잡아주시겠어요? 아이돌 비주얼의 표본. 아, 참. 야, 오케이, Sad But True 바로 달려볼게요.
자, 메탈리카의 명곡입니다. Set But True를 들어봤는데, 오, 잠깐 기타 벗지 마시죠. 우리 평균 연령 44.4세 드럼님 리액션 좀 받아주세요. 오, 지금 쓰러질 뻔했어. 자, 평균 연령 44.4세의 밴드인 MB 우리 밴드의 노래를 연속해서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서바이벌 노래죠. 아이즈 오브 타이거에서 메탈리카의 Set But True까지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한 곡 연속해서 더 달리시죠. 살려주세요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땀 흘리시는구나. 오, 밑에 선풍기 틀어드렸어요. 아. 자, 근데 유난히 보니까 그 일산 직장인 밴드 뮤토피아님께서 와 기타 디자인 대박, 기타 잘생겼다고 하는 게 디자인 대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니까 이 은근 멋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 배우인 줄 알았다. 뭐 멋져 보여요. 뭐 야, 이런 그 중에서도 이나영 님께서 드럼 멋있어요. 드럼 님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자, 숨 고르고 계신데 예, 드럼 님 멋져요가 계시고 그 밑에 혁진고 님께서 기타 쩍벌 자세 멋있어요. 쩍벌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은데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쩍벌 어떻게 기타를 치셨길래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쩍벌 자세. 보통 각도가 아닌 듯 다리의 각도가. 야, 그리고 헬로 학교 TV님께서 드럼 자세 나오네요. 드럼이 자세가 나온대요. 멋있다는 얘기인 거죠. 야, 우리 드러머 라스 울리이 울리셨음. 라스 울리를 울리셨대요. 아, 송일경님께서 자 드럼님 힘내세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스프링팍이라는 님께서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파핀 안 되냐고. 잠깐만요. 형 그러지 마 진짜. 위험해 그러면 하지 마. 오늘 마스터 오브 파핀은 오늘 준비한 곡이 아니시죠? 준비는 안 했는데요. 가끔 합주하는데 저희 가끔 합주하는 거 잠깐 들어볼게요. 마스터 오브 파핀 잠깐 들어볼게요. 자. 짠짠짠짠까지만 할게요. 자 전주 자 그만 할 때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또 깊은 한숨을 내쉬.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예정된 곡이 아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예정된 곡이 아니었는데, 아, 야, 근데 그 미미 세실리아님께서 진짜 멋진 말을, 여기 오빠들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와, 멋있다 이분. 수일이님, 와, 찐 라이브네요. 진짜 라이브예요. 이거 진짜 예정된 곡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냥 안 힘듭니다. 제가 봤다, 아까 봤더니 진짜 마스터 퍼펫을 진짜 다운 피킹으로 다 치고 계세요. 업 피킹을 쓰시지 않으시고 다운 피킹으로. 우리 그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요, 여기 그 일부 근육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다운 피킹. 예. 여기, 예, 여기 일부 근육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다운 피킹으로만 했는데 기타만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기타 한번 잡아주세요. 다운 피킹으로 이게 된다는 게. 자, 마스터 퍼핏. 아, 짜짜짜짜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오. 와, 이게 다운 피킹으로. 이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운 피킹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 한번 볼게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 피킹으로 하는지.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봐도 되죠? 왜요란요? 예? 왜요란요? 아, 다운 피킹으로 된다며. 예.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노래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쉬는 시간 없어. 다음 노래 뭘까요? 예, 메탈리카와의 엔드 오브 라인. 엔드 오브 라인? 예. 오케이, 또 메탈리카의 곡을 듣겠습니다. 기타님 손 너무 귀요미라고 했어요. 와. 그리고 혁진군님, 올 다운, 올 다운 피기. 손 떨지 마세요. 좀 힘드세요? 아니요, 손이 막 떨리는 거. 자, 아, 잠깐만요. 근데 신 실버원님께서 드럼만 잠깐 개인기 안 될까요? 라는데, 개인기? 어떤 개인기가 있으세요? 개인기가 있으니까 이분이 경로 우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개인기 혹시 없으세요?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리허설 할 때 봤는데요, 되게 특이한 거 봤어요. 그 여러분 혹시 메탈리카의 원이라는 곡 아실 텐데, 원에 보면 뒤에 그 6연음 투베이스가 나오거든요. 두구두구두구 딱, 두구두구 딱네이스 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치세요 드럼을. 왜냐하면 이게 페달이 있으면은 오른발 왼발이 있잖아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아니고 더블로 밟던데 오른발로 쿵쿵 땅 쿵쿵 땅. 아, 네? 잘못 친 거예요. 아, 잘못 친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오른발 더블로 막, 와, 드럼 진짜 고수다 생각했는데 잘못 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잘못 친 거였어요? 자, 죄송합니다. 아, 원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두두두두두 딱 이건데 오늘 원하실 거죠? 아, 살려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다음 곡 들어볼게요. 바로 달릴게요.
라인이었나 이게? 잠깐만 기타 벗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 기타님 마이크 잡아주시겠어요? 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니까 한 곡 더 할게요. 바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신 실버 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두 열심히 잘하시네요. 모두 열심히 잘하시네요. 아, 기부모님께서 기타 너무 멋지십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인터뷰해 주세요라고 위준님께서 말씀하셔서 뒤에 계신 분 잠깐 인터뷰해 볼게요. 자, 좀 쉬고 싶으세요? 네, 뭐 좀 목이 좀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네. 물 갖다 드릴까요? 아, 잠깐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자, 왜 이렇게 힘든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든 음악일수록 좀 흥분이 더 많이 되고 보람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보람을 느낀다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아까 그 손 떨지 마세요 기타님 막 근데 막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너무 힘드셨나 봐요. 오른손을 되게 떠셨나 봐요. 오른손 그 다운피킹으로 다 모든 걸 하신 거예요? 두 분이서 봐주신 거예요? 다운피킹만 하자고? 네, 저는 가끔씩 안 보일 때 좀 섞어서 칩니다. 아, 근데 정직하게 지금 계속 다운만 하고 계시고. 아, 그러면 기타 세컨 기타 치시는 선생님께서는 예, 가끔씩 업도 하시고. 네, 살짝 섞어서. 살짝 섞어서. 크,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이스 치시는 분 잠깐만 얘기 좀 나눠볼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예,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셔도 되죠? 예예. 예. 예, 제가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 어느 분이세요? 드럼 치시는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넘어지시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이 지금 베이스 치신 분이세요? 저랑 기타 치는. 아,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힘들진 않은데. 네. 가끔씩 이제 이렇게 곡을 세 번씩 연달아 하니까. 네. 오늘은 좀 힘드네요. 원래 한 곡 하고 한 5분씩 얘기하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네. 하겠죠. 그죠. 네. 5분 잠깐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아, 예. 예. 얘기 그만할까요? 바로 쉬어. 네. 바로 달릴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베이스 치시는 분 뭐 아까 솔로를 베이스 오빠 즉흥 연주 부탁해요. 손은혜 님. 손은혜 님께서 베이스 오빠 즉흥 연주 부탁해요. 보이시죠? 네. 즉흥 연주 가능하십니까? 재수 씨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아니 친구 재수 씨. 예. 한번 잠깐 볼까요? 아니 뭐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그 혼자 하시기 좀 그러시니까 자, 우리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자, 잠깐 얘기 나눠 봤고요. 자, 우리 리더님께서 마이크를 잠깐 받으시고요. 자, 다음 곡이 무슨 곡이더라? 다음 곡? 크리핑 데스. 크리핑 데스가 다음 곡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마지막 곡인 거죠. 네.
사실은 그것도 앵콜이에요. 혹시나 해서 준비를 혹시나 해서 앵콜이었는데 혹시나 앵콜이 앵콜곡 준비한 거는 원이었어요. 그죠? 오늘 바뀌었어요. 이 자리에서. 아니. 자, 앵콜곡 원을 가시고 자, 마지막 곡으로 크리핑 데스를 들어볼 건데 좀 쉬고 싶죠. 지금 서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저기 그 자 드림 스테이지에서 선보이는 고품격 밴드 라이브쇼 슬리퍼 라이브를 함께 보시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직장인 밴드와 여러 프로 밴드 뭐 어떤 사실 장르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그 비주류 음악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예. 그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음악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분화돼서 가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콘텐츠의 음악의 좀 다양성을 위해서 나름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사명감에 좀 더 힘이 보태져서 저희가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독이 한 3명만 더 올라오면은 이제 예,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예, 잠깐 쉬는 타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 동생들이 힘들까 봐. 괜찮으세요? 예. 괜찮죠? 힘들잖아 너. 괜찮죠? 아 괜찮대요. 예, 바로 가시죠. 크리핑 데스. 오늘은 그냥 달리는 걸로 계속. 잠시만요. 자,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앵콜곡까지 한 방에 쭉 갈까요? 한 방에 쭉 달려가. 어떻게 잠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시죠. 와,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메탈리카의 Creeping Death. 예. 자, 자, 오셔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가시죠. 아, 예, 저 팬들께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하셔가지고 와, 땀 흘리시는 거 봐. 어머나 세상에, 와, 땀 흘리, 와, 감독님 여기 땀 좀 잡아줘 보세요. 저, 와, 여기 옆에 피는 안 납니다, 다행히. 야, 땀을 지금, 와, 장승현님께서 드럼 최고, 야, 드럼 짱이다, 리더 짱, 와, 드럼에 대한 얘기만 했네요. 혹시 약 치셨나요? 예. 연습량이 고스란히 보이는 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아직 드럼 못치다는 말밖에 안 보여가지고. 알바 써요. 예. 손은혜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저 미미 세실리아님께서 힘들긴요. 여기 오빠들 화이팅 넘치시는데 올나잇 콘서트 라이브 부탁해요라고 돼 있네요. 밤새고 한번 달리실까요? 이게 힘들어요. 자, 공연은 어디서 하시나요? 해서 신실버 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스튜디오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코로나 수칙을 지킨다는 철칙 아래에서는 방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현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준님, 이나영님, 손혜영님, 유하나님께서 앵콜 원 불러주세요. 원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원 가능할까요? 원 사실 아까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누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순정 고르세요. 순정 고르시고 이제 예, 순정 고르시고 자 그나마 체력이 좀 이게 괜찮으세요? 네. 예. 원 가능하세요? 원 사실 뭐 그 우리 샌디스텐 없었는데 네 그냥 하시는 걸로 댓글이 달렸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버버님께서 퀸이나 미스터빅 같은 노래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안 되시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만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해본 곡이 뭐 있어요? 판테라, 뭐, 네. Cowboys from Hell 이런 네, 거. 네. 네. 근데 그건 오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좀 크게. 네. 그거 뜨거워 몸이 막. 그거 젖은 거 봐. 그건 너무 안 맞아서 안 되고요. 네, Cowboys from Hell이 안 되고, 네, 네. 원도 안 되고. 네. 근데 네. 그 원은 뭐 댓글이 달렸으니까. 또 합주하신 것도 Cowboys from Hell 또. 뭐 쉬운 거는 Enter Sandman. Enter Sandman. 네. 뭐 메탈리카 거 사이어나이드 뭐 사이어나이드 네. 또 아 뭐 디오 홀리다이버 디오 아 로니 제임스 디오 네. 홀리다이버까지 오늘 들었던 이 방금 전에 하셨던 모든 곡들이 다 앵콜곡입니다. 자, 야 그거 다 읊으셨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파이어스 되나요? 자, 이나영 님께서 홀리다이버 손 하셨어요. 예. 아, 오, 예. 태곤리 님께서도 홀리다이버. 홀리다이버가 의외로 인기가 좋네. 잠깐만요. 예전에 없었던 지금 원 메탈리카의 원과 디오의 홀리다이버와 판테라의 카우보이즈 프롬 헬과 또 뭐 있었지? 네. 갑자기 앵콜곡이 확 들었네요. 아, 이거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물 좀 드시고요. 예, 간단하게 물 좀 드시고 자,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고품격 밴드 라이브 쇼 슬리퍼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 예고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피디님 우리 예고 자막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음 주말에는 방송이 없고요. 그 할로윈데이 날 방송이 있어요. 할로윈데이 날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저녁 8시에 저세상 악기 특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잠깐만요. 요게 테레민이라는 악기고요. 그리고 조게 요게 요 위쪽에 있는 게 시타르라는 악기예요.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생소한 악기인데 둘 다 소리가 좀 뭐라고 했더라 되게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세상 악기 특집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특별히 약속 없으신 분들은 아마 그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평소 때 보지 못했던 신기한 악기들이 좀 많이 대거 출동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 날 꼭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방송이 없는 이유가 섭외된 밴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밴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합주도 쉬고 계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밑에 아래쪽에 보이시면 메일 주소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부담 없습니다. 지금 이 밴드 지금 오늘 MB 밴드가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실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열심히 우리는 음악하고 있고 이런 음악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밴드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dreamstage2020@gmail.com으로 메일을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우리 리더님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이제 전자드럼으로 곡을 연주를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세요. 이게, 뭐, 이게 세팅 모두가 해달래서 뭐 이렇게 셋업 해주고 이렇게 통통 소리는 내봤는데 네네. 실제로 쳐보니까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태까지 어쿠스틱 드럼만 쳐봐서 네.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쳐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를 해보니까 이 전자드럼은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좀 약간 이질감이 이렇게 약간 이질감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있고 뭐 네네. 사실 거의 이질감이 거의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톤 같은 건 참 좋은데 네. 일단 심리적으로 오는 이 비주얼부터가 일단 딱 보는 게 다르니까 여태까지 봐오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좀 하기가 힘드셨구나. 예. 근데 안 그래도 음악도 힘들고 나이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꼭 굳이 드럼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전자 드럼이라서 사실 그게 아니, 체력 때문이거나 나이 탓이거나 좀 여러 가지 환경인데 왜? 이게 핑계가 되버렸는데 드럼한테 핑계는 아니고 하여튼 그게 약간 이제 제 힘든 거에 약간 더 보태지 않았나? 아유 뭐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네. 그거 말고도 저만큼 또 힘들었을 텐데 동생들도 참 고령들이거든요 동생들도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요 오늘 처음에 토크를 딱 나눠보고 오늘 이 토크로는 이 프로그램을 살릴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오늘 달려야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네 의도는 지금 이제 이 제작자님 의도는 파악을 했는데 네네. 야 이 희생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고령인 게 죄죠 뭐. 자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 아까 이런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 기분이 좀 색다르고 어떻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굉장히 좀 뭐 긴장도 많이 되고요. 네네. 긴장 전혀 안 느껴졌는데. 그리고 저희 밴드들 원래 우리 밴드 그 되게 평상시에 말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데 시끄러운 밴드거든요. 네네. 방송하니까 다들 너무 하시네요. 이미지 관리 너무 하시고. 저도 멤버들 다시 봤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합주 저희 리허설 할 때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하신 분은 사실 유일하셨어요. 네. 저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색다른 경험. 네. 네. 끝. 네. 이하동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안 나오는데. 네. 많이 즐기면서 연주한 것 같고요. 네. 저기 보시는 분들이나 네. 같이 좀 즐겨서 즐기는 안경에 서리가 끼셨어요. 네. 지금 너무 더우신가 보다. 말하고 있잖습니까. 네. 근데 말하니까 이렇게 너무 힘드신가 보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도 즐기면서 했고 네. 옷도 젖으신 분들도 다 젖으셨어요 네. 옷이. 다 저희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네. 즐겁게 봐주실 거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나중에 무대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 힘 있는 연주, 아주 힘 있는 다운피킹 정말 불타는 다운피킹. 야, 이게 진짜 그 일부 특정 근육이 되게 필요한데, 예, 그거 되게 근육이 발달하셨나 봐요. 예, 그 다운피킹. 자, 오늘 어떠셨을까요, 우리 교수님? 사실은 저기 드럼 치는 형이라 이렇게 너무 네네. 힘들어하는 건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저만 이렇게 너무 날로 뭐 한 것 같아가지고. 저 나이는 비슷한데 네. 저 별로 괜찮은데. 그러니까 체력 관리들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님이 체력 관리 꾸준히 하셨던 거고 왜냐면 지금 배도 안 나오시고 굉장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저세상 악기 특집은 10월 31일 날 자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저희가 좀 특집으로 약간 분위기를 좀 달리해서 방송을 하실 거니까요, 할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앵콜 곡이 이제 연달아서 마구마구 나갈 예정입니다. 마구마구라고 얘기해도 되죠? 예, 지금 딴 생각 이제 자 앵콜 곡은 어떤 걸로 할까요? 말씀이 없으시죠? 네, 앵콜곡은 어떤 걸? 원?
일단 원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냥 골곡은? 자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 예, 네, 원부터 한번 가볼까요? 뒤가 또 있다는 얘기네요? 뭐 그죠. 그 MC의 재량이고 좀 일단 뭐 하나만 해야죠. 아 왜냐하면 사실은 그 홀리다이버를 꼭 듣고 싶은 게 홀리다이버 보면 뒤에 그 뒷부분에 그 B 파트에 보면은 그 태권님께서 이렇게 약간 이게 욕 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한국말로 들으면 뭔지 아시죠? 예. 그 남자의 어떤 그 성기를 그 뽑는 타이거 뭐 뽑는 타이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영어로는 점프예요. 점프 온 더 타이거예요. 예. 점프 온 더 타이거인데 그게 약간 이제 되게 원어민식 발음은 점 뽑는 타이거 뭐 뽑는 타이거 뭐 이렇게 가나 봐요. 아,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아, 진짜요? 예. 네. 오늘 들으시면서 이제 다 그걸 느끼시게 될 텐데 발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 X 뽑는 타이거라고 드릴 수가 있답니다. 예.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자, 홀리다이버가 굉장히 사람들 많이 기다리시네. 일단 홀리다이버부터 먼저 가시죠. 앵콜곡으로. 멤버들이 예. 동의를 해야 예, 그... 괜찮대요. 예, 괜찮대요. 자, 일어나시죠. 자.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리다이버 달려 볼게요.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자. 자, 지금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맞춰 보실 게 필요하다면 맞춰 보셔도 됩니다. 바로 가실 수 있죠? 지금 연습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습하지 마시고 여기 나름 공연장이에요. 자, 홀리다이버 고. 다 들어오기 전에
와, 홀리 다이버. 예, 로니 제임스 디오. 예, 홀리 다이버를 들어봤습니다. 와. 그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11시까지 시간 비웠다고 11시까지 공연하시라는데.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와. 오늘 구독자가 딱 한 명 늘었어요. 오늘 구독자가 한 다섯 명만 늘었어도 여기서 그만둘라 그래도 구독자가 늘 때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좀 해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 저 구독자가 진짜 오늘 지금 401명인데 405명만 됐어도 4명만 더 늘었어도 여기서 그만 하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4명이 채워질 때까지 구독. 쭉.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이 4명이 더 늘 때까지 다니시죠. 원 가겠습니다. 자, 원 가시죠.
오! 와! 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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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저희 그 오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한 곡 더 해달래요. 한 곡만 더 해달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19 밖에다가 대기시키고 한 곡만 더 하죠. 판테라 한번 가시죠, 판테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딴 거 뭐? 딴 거 뭐? 딴 거 뭐? 빨리 합의 보시죠. 딴 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 곡만 더 가시죠. 자, 태곤이님께서 판테라를 되게 원하세요. 그 판테라를 앞에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곡이 그 노래 들어가기 전까지만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사운드인지. 근데 튠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튠이 안 맞는 것 같아. 기타, 예, 세컨 기타님께서. 자, 아니 그냥 한번 잠깐 듣고 그 판테라 카우보이스 프롬에를 연주하시면서 다음 앵콜곡 마지막 앵콜곡을 뭘로 할까를 모르겠어 속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오케이, 바로 나오네. 들어볼게요. 카우보이스 프롬에 일단 되는 데까지만이라도 연습을 아직 안 하셨다니까.
야, 좋은데? 어, 괜찮은데요? 엔터 샌드맨. 어, 저기 박수 소리도 막 나오고. 와. 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그냥 합주네요, 합주 그냥.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팔 빠지겠어요. 팔 빠지겠어요. 자, 어, 진짜 어우, 드럼아재 그만의 외침이 아주 짠하대요. 위주 님께서, 김주리 님께서 구독자 50만 갑시다. 그래서 그만 둘 것 같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엔터 샌드맨 마지막 곡 듣고 딱 끝내시죠. 오늘 깔끔하게. 자, 저희는 어 우리 가 감독님 우리 1번 잠깐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1번. 자, 오케이. 자, 엔터 샌드맨. 아, 지금 기억해 내시는 건데. 자, 우리 여기 조그만 카메라 보이시죠? 1번 저기 보시고 마지막에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차렷하시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터 샌드맨 듣고 저희는 10월 31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터 샌드맨 진짜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자, 한 곡 더.